네, 안녕하세요. 웃음건축 송재원입니다. 동부이촌동에 위치한 동부 센트레빌 40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. 이번에 안방 부분 소개할 텐데요. 이번 안방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확장을 진행을 했습니다. 확장을 하다 보니까 방 자체의 전체적인 길이가 길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보면 이제 이 바로 입구 쪽 앞쪽에 이렇게 워크인 클로젯 같은 드레스룸을 제안하게 됐어요.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. 실제로는 이제 여기에 침대를 배치할 건데,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에 침대 배치를 할 건데, 침대 딱 배치해서 누웠을 때 바로 한강이 아주 멋있게 보여요. 근데 이런 벽체가 없이 그냥 생뚱맞게 침대를 그냥 딱 여기다 배치한다고 했을 때 공간을 배치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. 근데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이런 워크인 클로젯 공간을 먼저 배치를 해놓고 나니까 침대 배치나 이런 수납 배치 같은 게 굉장히 잘 풀렸던 사례예요. 실제로는 좌측 우측 다 철거하지 못하는 큰 기둥들이 있었고, 거기에다가 이제 좀 확장을 하고 나서 앞쪽 공간 어떻게 쓸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, 이쪽에 이제 워크인 클로젯 그 드레스룸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가 잘 풀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제가 들어오면 굉장히 넓은 공간이에요. 그냥 말 그대로 별도의 드레스룸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D자 형태로 전체 다 시스템장으로 계획을 했습니다. 이 시스템장 같은 경우는 사용할 때 좋은 게 이런 선반의 높이 같은 거 조절하기도 좋고,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서랍 같은 것도 내부에 디자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행거 형태로 들어갈 공간은 행거 형태로 들어가고, 또 하부는 하부대로 서랍과 다양한 수납 공간으로 배치를 했습니다. 그리고 또한 이게 좋은 게 뭐냐면, 시스템 행거 같은 경우는 천정 공간도 다 마음껏 쓸 수 있어요. 보시면 위에도 수납을 할 수 있게끔 공간을 배치를 했고요. 그 다음에 또 좋은 게 이렇게 코너로 죽은 부분들, 이렇게 꺾이는 이런 모서리 부분들도 다 행거들의 위, 아래까지 배치가 되어 있어서 하부까지도 전체 다 수납을 할 수가 있고, 또 그걸 한눈에 이렇게 직관적으로 내 옷이 어디 있는지 볼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죠. 그리고 이제 이쪽 같은 경우는 원래 화장실이었는데, 보시는 것처럼 이 드레스룸 안에서 연결할 수 있게끔 드레스룸 안에다 화장실 넣었습니다. 오신 김에 간단히 여기도 한번 보시면, 이 공간 같은 경우는 공간의 구조 변경은 별도로 하지 않았고요. 보시는 것처럼 변기 공간, 세면대 공간 두 개로 구분을 했습니다. 대신 공간이 조금 좁다 보니까 간접 조명을 활용해서 조금 더 개방감 있게 했고요. 상부 같은 경우는 거울을 활용해서 공간의 확장감을 줬어요. 보시면 상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납 공간이 아주 여유롭게 들어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. 또 젠다이까지 시공을 해서 상부와 하부 사이에 이런 수납 같은 것도 올릴 수 있는 공간까지도 짜임새 있게 배치를 했습니다. 또한 하부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하부 장으로 계획을 해서 보시는 것처럼 수납을 할 수 있게끔 계획을 했어요.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세면대로만 배치를 해도 되지만 그래도 간혹 샤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샤워기도 하나 설치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. 앞쪽 공간 같은 경우 그래도 사람이 그냥 다니고 움직이고 샤워하는데 충분한 공간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600x600짜리 큰 포세린 타일로 시공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간에 좀 확장감도 많이 보여지는 걸 볼 수가 있고, 조명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 세면대 쪽 위쪽에만 3개 2인치짜리 3개로 배치를 해가지고 공간의 전체적인 조도는 아주 깔끔하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안방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구 쪽에서 이제 일단 그 드레스룸이 형성이 되고 나니까 이쪽 공간이 전체 이제 안방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. 그런데 또 이렇게 벽체가 있는데 벽체가 철거가 안 되는 벽체들이 둔탁하게 두 개가 있었습니다. 또 침대는 가운데 배치를 해야 된다라고 이미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이 안쪽 공간을 어떻게 쓸까 고민을 하다가, 침대가 들어가고 나서 모서리 공간이 되겠죠. 이 모서리 공간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정도 한 저희가 40cm? 한 30cm 정도를 확보를 해서 다닐 수 있게끔만 계획을 했어요. 이쪽은 이렇게. 그래서 이 위쪽 공간 같은 경우는 상판 계획을 해서 이것저것 물건도 올릴 수 있고 뭐 그림 같은 것도 걸 수 있게끔 공간을 배치했고, 이 하부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전체를 다 이렇게 서랍으로 배치를 했습니다. 그래서 안쪽은 좀 더 이렇게 시스템 행거로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라고 한다면, 이쪽은 좀 더 이렇게 정갈하게 정리해서 물건을 넣을 수 있는 서랍장의 형태로 계획을 했어요. 또 발코니 같은 경우는 수납이 이렇게 넓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공간조차도 수납할 수 있게끔 계획을 했고요. 이 공간에는 또 우수관이 지나가요. 그래서 우수관이 지나가는 이 공간을 복공 작업을 진행을 하고, 추후에 유지보수 같은 거 혹시 볼 수도 있고 막혔을 때 뚫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, 이 하부 보시면은 하부에 이렇게 전광구 공간을 만들어서 그 우수관 같은 걸 나중에 마킹 부분을 뚫을 수 있게끔 계획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거실편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대편을 좀 같이 한번 저랑 보시면은, 여기서 이렇게 한강을 보는 것도 중요한데 이쪽 벽이 완벽하게 막힌 거랑 이쪽에서 봤을 때 저쪽 뷰가 보이는 건 굉장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,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창으로 계획을 해서 유리로 계획을 해서 개방감을 조금 더 극대화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, 기존에 있던 커튼홀 방식의 그 창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슈퍼세이브 5 LG창으로 기획을 했습니다. 발코니 전용창으로 넣었고요. 여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외부가 지금 거의 그 바로 앞에가
강변북로인데도 불구하고 그 제가 소음 측정기 한번 간단히 해보면 모기 소리 정도라고 할 정도로 한 30dB 이하로 떨어지죠. 실제 이제 이런 작은 차이들이 공간을 좀 더 바꾼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거실은 거실대로 이제 공용부다 보니까 창을 더 덧대지 않았지만 이렇게 침실로서 굉장히 정숙해야 되는 공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창을 더 설치하고 단열이나 이런 부분 더 같이 신경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공간 같은 경우 또 저희가 조명을 또 거실이랑 좀 다르게 방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조도가 그래도 잘 분산될 수 있게끔 계획을 하고자 보시다시피 천정 같은 경우는 3인치로 계획을 했어요. 그래서 3인치로 이 복도, 여기도 작은 복도가 형성이 됐는데 이 복도에 3인치 계획을 하고 이 침대가 들어가는 곳 헤드 부분은 조명을 넣지 않았어요. 왜냐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누웠을 때 위에 정면에 조명이 굉장히 눈이 부시기 때문에 이걸 제외한 바로 측면 부분에다 조명을 배치하고 전체적인 조명 계획은 마무리를 했습니다. 네. 이것으로 간단하게 그 안방 부분에 드레스룸을 만들어서 한강뷰를 잘 확보한 이번 동부 센트레빌 현장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